보도자료가 왔는데 다음 달 4일에 렉스턴을 발표하는데 임영웅 씨가 나온대. 그래서 그날 신곡하고 같이 발표한대요. 이 노래인가 봐, 이 노래. 나를 믿고 가.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새로운 렉스턴이 있습니다. All new 렉스턴. 이게 트로트가 아니네요. 지금 15초짜리 광고인데 이게 지금 인기 급상승 동영상 20위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영상이 20위가 되지? 야, 대단하다. 임영웅 씨 인기가 이 정도인가? 아니 렉스턴 인기야? 렉스턴이 이 정도 인기야? 임영웅 씨가 어른들의 GD. 어른들의 GD야? 아, 렉스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야, 우리도 렉스턴 영상 빨리 올려야 되겠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저희 독자분들께서 스파이샷을 많이 보내주세요. 거의 매일같이 막 쏟아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화질은 좀 별론데 조금 아 이거 의외다 이런 스파이샷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쌍용차 렉스턴입니다. 렉스턴은 요번에는 더 이상 G4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쌍용 렉스턴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발음 괜찮았어? 올뉴 렉스턴. 올뉴 렉스턴? 쌍용차가 180도 바뀌었어요. 이거는 진짜 대박 큰 변경. 쌍용차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어떤 변화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아, 저는 처음에 이 사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핏 보고서 이거 아우디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높고 렉스턴? 이렇게 맞다니까? 이 번호판에 써있어. 첫인상이 너무 엄청납니다. 멋있고 좀 웅장한 느낌도 들어요. 이게 뭐 바디온 프레임이니까 약간 높은 느낌은 있는데 그걸 뭐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거대한 느낌을 잘 살리도록 디자인을 했네요. 광고 촬영 중인 것 같은데. 그치, 아 뒤에 요거. 뒤에 쫓아오는 차가 이게 러시아남이라는 건데요. 지금 광고 촬영 중인 것 같아요. 근데 공도에서 이렇게 렉스턴 번호판 붙이고 다니면 이거 불법 아닌가? 이거 괜찮은 건가요? 뭔가 특별한 허가 같은 게 있나 보죠? 저 뒤에 따라오는 차가 이게 포르쉐 카이엔이네요. 근데 카이엔이 되게 밋밋해 보일 정도로 이 차가 굉장히 과격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아, 이게 사진이라서 잘 알 수 없나? 그리고 이게 카이엔은 또 무광 랩핑을 해놔서 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요 러시아남에 DJI 로닌2가 매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왜 러시아남이라고 해요? 몰라요. 이 마더 러시아에서는 나팔 이 정도 되나 보지. 사진 꽤 잘 찍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것보다 조금 더 잘 나온 렌더링이 공개됐죠. 그 렌더링을 보시면요, 이거 밝기를 조금 더 밝게 해보면 이렇게 더 잘 보입니다. 잘 보여. 잘 보이네. 아, 이게 메타 정보를 삭제하고 올린 게 아니라 조금 남겨놨어요. 근데 렌더링에서는 요 테두리가 이렇게 면발광인 것처럼 생겼는데 스파이샷을 보니까 램프가 보이는 것 같은데? 약간 면발광이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를 그대로 잘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이 디자인 보면 이게 뭔가 한국적인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딱 보면 약간 유럽적인 디자인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쌍용차 모회사 마인드라잖아요. 근데 여기 지난 뉴스를 보시면 여기 뉴스에 마인드라가 피닌파리나를 인수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닌파리나 아시죠? 이 페라리 디자인한 디자이너 콜비, 이분이 바로 페라리 직원이 아니에요. 이분은 피닌파리나의 디자이너죠. 페라리가 원래 인하우스에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외주업체에서 디자인을 맡아왔는데 그 외주업체가 바로 피닌파리나입니다. 그래서 페라리들 보면 옆구리에 이렇게 피닌파리나라고 써 있어요. 현대차도 옛날에 나비타를 피닌파리나에서 디자인했었죠. 그래서 피닌파리나는 쌍용차의 형제회사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 서로 이렇게 손길이 조금 닿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일단 G4 렉스턴 디자인은 이번에는 페이스리프트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요랬던 차가 지금에는 또 요래요. 페이스리프트인데 이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어요. 근데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이 후드라인은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약간 유지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램프 모양을 봐도 이전하고 윗부분 라인은 거의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느낌이 다르지? 역시 디자이너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부는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를 이렇게 4개짜리로 만들었고요. 테두리를 보면 또 이렇게 LED로 DRL이 덮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 디자인은 괜찮아 보이네요. 헤드램프가 조금만 커도 사실 굉장히 올드해 보일 수 있는데 이 DRL이 위아래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더 얇아 보이게 만들어서 이게 진짜 렉스턴 디자인을 제대로 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디자인해야지. 그리고 그릴 모양이 상당히 바뀌었죠. 아우디가 살짝 느껴지기도 하면서 쉐보레 느낌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크기가 커지고 좀 웅장하게 잘 디자인됐습니다. 좀 세련되기도 하고요. 쌍용차가 이런 느낌을 앞으로 패밀리 룩으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되네요. 그리고 그릴 밑에 보면 이렇게 양옆에 있는 큼지막한 이게 마치 에어 인테이크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뭐 아무 역할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디자인이 지금 안개등을 감싸고 있거든요, 양쪽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스포티한 자동차로 보이게끔 하는 그런 요소기도 합니다. 이거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어요. 요즘 차들이 너무 맨숭맨숭해져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약간 그런 우락부락한 느낌을 좀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인상적인 게 여기 범퍼 같은 형태로 툭 튀어나와 있어요. 요즘 자동차들은 이렇게 범퍼처럼 튀어나온 게 아예 없잖아요. 근데 약간 클래식하게 이렇게 범퍼를 입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전반적으로 시원하게 정말 디자인이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자동차들이 이상하게 SUV건 뭐건 할 거 없이 그냥 후드라인을 무조건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전면이 자꾸만 이렇게 좁아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SUV라면 적어도 이 정도 존재감은 보여줘야죠. 어쨌든 전면은 역대급 패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높은 느낌이 드는 게 존재감을 더하게 될지 이건 실제로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후면부 사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여기 있죠? 네, 여기 있는데 이거 찍으신 위치를 제가 알겠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로드뷰 보면요, 요 창문 모양 요거 여기 맞죠? 여기 LG 에클라트 빌딩 앞이네. 여기 하셨어요? 주차금지 이 오뚜기가 있어요. 여기에 에클라트 빌딩 써있어.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오, 야, 이게 뒷모습도 굉장히 세련됐네. 이게 렉스턴이라고? 렉스턴 기존에는 뭔가 좀, 아, 이거 좀 너무 미안한데 이거 좋게 평가할 수가 없을 것 같,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잖아요. 지금은 어우 멀끔합니다. 괜찮은데? 막 옹색했던 것들이 다 풀리고 이젠 좀 시원시원한 디자인으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 깜빡이가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요건가? 요게 설마 깜빡인가 하는 느낌. 요즘 차들이 왜 자꾸 깜빡이를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있으면 눈뽕 맞을까봐 그러는 것 같죠? 그래서 낮춘 것 같은데 어쨌든 낮췄지만 그래도 높아. 사실 얘는 굉장히 낮은 곳에 범퍼가 있는 게 아니고 범퍼 위치가 좀 높긴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 위치인가 싶긴 합니다. 어쨌든 실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니라 의외로 여기 위가 깜빡일 수도 있어. 아닌가? 뒤쪽 렌더링도 봐도 어우, 와, 이제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이게 세련돼 보이기도 한데 이 크기도 엄청 커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정말 디자인 잘했네요. 쌍용차가 이제 차를 팔기로 마음먹었나? 쌍용차 이제 팔 생각이 좀 생긴 것 같아. 그럼 다른 차들도 좀 디자인을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실내 사진은 많이 공개되진 않았어요. 근데 뭐 몇 장 보면요, 변속기 조작하는 요 기둥, 기어 노브라고 하는 건데요, 요 노브는 전자식으로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사실 스텝 게이트, 야, 스텝 게이트는 정말 올드한 느낌 들었었죠. 스텝 게이트는 예전에 쌍용차가 벤츠 변속기 가져오면서 벤츠 특허의 스텝 게이트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게 무쏘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벤츠도 그거 안 쓴 지 20년 넘었어요. 이 쌍용차는 올해까지도 그걸 쓰고 있었다는 거지. 아, 이게 드디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전자식으로 바꿔주니까 어찌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역시 전자식이더라도 이렇게 노브가 있는 형태의 전자식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BMW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물론 BMW가 조금 더 멋지긴 해요. 여기서 P를 넣을 때 어떤 버튼을 눌러서 P를 넣게 될지 그거는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여튼 버튼식보다는 훨씬 오해 가능성이 없고요. 그리고 훨씬 편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네, 저는 SUV에서 수납 공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슬라이딩 리드 덮개가 있고요. 이것도 되게 유럽적이네. 그래서 득득득득득득 이렇게 닫도록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열면 여기에 컵홀더, 수납 공간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앞쪽에도 수납 공간이 좀 넉넉하게 있네요. 진작에 이랬어야지.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수납 공간은 확실히 잘 되어 있네요. 기어봉 밑으로 보면요, 원래 덮개가 있는데 아마 지금 조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죠? 버튼들도 되게 예뻐요. 다른 브랜드라면 아, 이 정도 뭐 다 이 정도 하겠지 라는 생각인데 쌍용차에서 이런 버튼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오, 야, 이거는 괜찮은데? 어이,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 버튼 있고요, 그리고 오토 홀드 버튼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뷰 버튼, 카메라를 보여주는 버튼일 텐데 뭐 전방 카메라 있겠죠? 360도 어라운드 뷰 있나?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토 스타트 스탑도 있는지 오토 스타트 스탑 오프 버튼이 여기 있네요. 전체적으로 최신 차종이 갖춰야 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버튼 위치도 좋고 고급감도 좀 있어 보여서 이제는 정말 쌍용차의 플래그십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사진에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당연히 쌍용차는 이번에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넣을 것 같고요. 센터 내비게이션도 기존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업그레이드 될 것 같죠. 얼마나 커졌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전에 G4 렉스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큰 차가 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냐 이러면서 우리가 맹비난 했었잖아요. 코란도엔 있는데 막 이러면서, 이번에는 드디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IACC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앞에 I는 뭐예요? 아, ACC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인데 I는 인텔리전트의 약자인데 다 그렇게 뭐 좋은 얘기하는 거죠. 뭐 다른 어댑티브 크루즈보다 우린 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네이밍을 한 것 같아요. 완전 정지부터 출발까지 다 해주는, 아마 기존하고 구분하고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차동 기어 고정 장치, 그러니까 LD 기능이 추가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홈로에 바퀴가 빠졌을 때 사륜구동을 이렇게 락해주면서 빠져나오는 기능. 아마 이게 후륜구동 모델에만 LD가 들어있을 것 같고, 사륜구동 모델은 그냥 파트타임으로 완전히 센터 디퍼런셜을 락하는 기능이 또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락이 뭐냐고, 여러분들이 눈길이나 이런 데서 차가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차가 정말 힘이 없어서 못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차 바퀴 중에 한쪽이 이렇게 헛돌기 시작하면, 자동차는 가운데 디퍼런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디퍼런셜이라는 게 있으면 그 디퍼런셜은 힘이 빠져나오는 곳으로, 그러니까 헛도는 쪽으로 힘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냥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쪽 바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그 바퀴가 모든 힘을 다 잡아먹어서 나머지 바퀴는 앞으로 나가는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락해주는 거, 요게 디퍼런셜 락이라는 건데, 이 디퍼런셜 락을 해주거나 아니면 LSD가 있거나 사륜 전자제어식 디퍼런셜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럼 여기 미끄러졌을 때 아, 미끄러진 바퀴를 너무 혼자 헛돌지 않도록 다른 바퀴도 같이 돌아줘야 되겠구나 라면서 같이 돌게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디퍼런셜 락입니다. LD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기능이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변경된 점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사실상 풀체인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가장 큰 변화는 심장병이 완치됐다는 거예요. 사실 정말 많은 G4 렉스턴 오너분들 굉장히 불만이셨잖아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냐면 힘이 부족했다고 했죠. 네, 엔진이 너무 부족했대요. 기존에도 2.2L 디젤 엔진이었는데 현대차 2.0L 디젤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의 동력 성능이었어요. 그러니까 덩치에 비해서 출력이 너무 작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여기 보면요, 지금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어떤 식으로 인증받았나 이게 있는데, 여기 몇 마력인지 나오죠. 몇 마력이냐면 202마력입니다 202마력이면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출력이 많이 부족하다 라고 얘기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토크도 또 높아지니까 아마 주행 느낌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심폐소생, 뭐 심장병 충분히 완치됐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기존에는 7단 자동 변속기 들어갔었는데 이제 8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면서 연비도 좋아졌을 것 같고요. 연비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연비를 못 봤네. 네, G4 렉스턴의 가장 큰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바디 온 프레임 차량이다 라는 거죠. 많은 메이커들이 이제 프레임 바디라고 하는 것에서 모노코크라고 얘기하는 걸로 많이 변경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방식이 다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바디 온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바디를 프레임 위에다가 얹는다는 거예요. 뼈대가 있고 뼈대 위에다 얹으니까 상대적으로 차체가 조금 높아지고요. 그 대신에 이 프레임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무거운 짐을 싣거나 해도 휘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고, 오프로드를 가더라도 잘 견딜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뛰어난 점이죠. 그래서 약간 고성능 SUV나 트럭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유니바디는 굉장히 가볍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연비가 중요한 세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상적인 주행을 위한 자동차에 많이 사용되죠. 요즘 SUV들은 대부분 오프로드보다는 온로드에서 주행하기 때문에 유니바디 형태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오프로드, 아니면 나는 많은 짐을 실어야 돼, 아니면 나는 본격적인 SUV여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뭔가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국산차 중에는 흔히 프레임 바디라고 말하는 바디 온 프레임 차가 거의 없어요. 대표적으로 기아의 모하비,
그리고 쌍용차 렉스턴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도 정통 SUV들은 바디온 프레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지프라든지 포드에서도 뭐 트럭 베이스는 다 그렇고 메르세데스 벤츠 G클래스 이런 차들도 프레임 위에다 바디를 얹는 타입이죠. 어쨌든 좀 약간 위풍당당하다 이러려면 바디온 프레임이 장점이 없지는 않아요. 렉스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요즘 SUV 기본이다 라고 하면 뭐죠? 당연히 차박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이 차라면 차박, 뭐 캠핑 이런 거 막 여유롭게 가능한 SUV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해요. 이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4천만 원? 아닙니다. 이 차는 3,335만 원이었어요 이전에. 거기서부터 4,520만 원까지. 야, 그러니까 이 가격의 폭이 어마어마하네. 가장 낮은 모델부터 가장 비싼 모델까지 1,200만 원의 차이가 나요. 현대차나 다른 브랜드들이 굉장히 세분화된 여러 차를 내놓고 있다면 이 차는 하나로 굉장히 넓은 영역을 커버해야 되니까 가격폭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산타페나 소렌토 이런 차들을 알아보셨던 분들도 아마도 차체가 크고 저렴하니까 이 차로 한번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G4 렉스턴 이제는 정말 쌍용의 플래그십 SUV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나왔고요. 아마 예상하기로는 다음 달쯤 출시가 될 것 같죠. 빨리 출시해서 시승도 얼른 해봤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쌍용차의 부활을 이끌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팔려야지 앞으로 풀체인지 될 티볼리,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될 코란도, 그리고 코란도 전기차 이모션까지 모두 문제없이 출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여튼 쌍용차 정말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요 정도만 신차 좀 잘 출시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러시아남을 렉스턴으로 한번 러시아남을 렉스턴에다 붙여? 그래서 촬영차로서? 이렇게 나오면 진짜 판매량 꽤 될 것 같아요. 판매량 꽤 될 거예요. 사실 렉스턴이 그렇게 형편없는 차는 아니었어요, 원래가.